뭔가 많은 분들이 무정부 상태 같다. 윤석열 정부가 좀 이상하다. 뭐 교육부 장관 갑자기 5세 입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퇴를 하고 어제 양 이틀간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왜 이러는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출발을 여기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난 한주 동안 쭉 문제됐던 것들 좀 놓고 보자면 한 주가 넘었죠. 사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네. 계속 문제됐던 내용들인데 이제 한주 동안에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을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는 이제 국민대학에서 이제 대통령 부인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표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봐도 표절이에요. 그 분야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좀 한심해요. 그렇죠. 유지라는 말이 있고 뭐. 그걸 표절 여부를 판정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수준 미달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박사를 줄수 있나? 국민대학이 재발등을 찍은 거고 재무덤을 판 거죠. 근데 뭐 이제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는 단지 이제 그 학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력이 좀 과장, 허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고 본인 스스로 그 점에 대해서 뭐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뭐 그런 게 있는데 좀 이해 바란다고 이제 사과도 얘기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첫째로 이런 좀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난주에 또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실에 대통령 부인과 가까운 사람들, 최고 최관악 경영자 황정식, 과정 같이 뭐 다녔던 대학원 사람이라든가, 동문, 뭐, 지난번에 그 나토 순방 갈 때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던 민간인이 또 역시 그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수준이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정실 인사. 우리가 무슨 뭐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정실 인사라고 해야 맞죠. 좀 사사로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재주가 능력이 되건 말건 간에 또 그에 대한 뭐 합당한 경력이든 말든 간에 뽑아서 대통령실에 들여놨단 말이에요. 또 대통령실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지금 현재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합니다. 짓고 있는 그 건물 공사도 또 정실공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게 투명하지 않고 또 이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뭐 직원도 별로 없고 실적도 없는 그런 업체들이 뭐 거액의 공사를 따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정실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정실 인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친분이 있다면 어떻게 뭐더 훌륭한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뭐제 논문 하나 못 써서 표절을 하거나 뭐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육부 장관 이제 사퇴 파동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 뭐 정책의 목표가 있을 거고 또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이제 절차와 과제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년 연령을 줄인다라고 하는 정책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뭐 유치원 원장이나 선생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교사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도 있으니까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시급한 문제라면 뭐 이제 시급한 문제일 경우 한번 놓고 보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계적 조류로 트렌드였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렇죠. 그 원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의 뭐 흔히 이야기는 경제성과 비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다. 체르노빌 이후에 지금까지 그 체르노빌 주변 지역이 어떤 상태인지 후쿠시마 그 폭발 이후에 이제 사태 이후에 뭐 일본의 방사능 문제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의 시금석이 됐던 사건이 신고리 원전 건설 강행이냐 중단이냐라는 문제였었어요.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대통령이 혼자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공청회도 산자부 하고, 장관이 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공청회 한두 번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른바 수구이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장시간 토론을 거듭했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탈원전 방향을 취하되 이 원전을 이미 지어놓은 투입한 공사비가 있으니까 계속 짓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였어요.
탈원전 논자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네. 또 원전주의자들은 공사를 강행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만족하지만 네, 네.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다는 데서 불만을 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시급하지 않은 건 이렇게 결정할 이유도 없어요. 네. 이게 먼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죠. 낮출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누가 그게 무슨 어디서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낮추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굉장히 뜬금없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네. 틀어놨으면 교육부 장관이든 장관을 발표하게 하려면 먼저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게 교육부 장관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만 네.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이제 그 정책 목표 그다음에 이것을 달성하는 순서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조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 검토를 거쳐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 관련 저 이해 당사자들의 토론회 공청회 같은 걸 수십 차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일에 대해서 정무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만 보면요, 먼저 발표하고 공청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결정을 했겠어요? 국무회의도 안 하나요? 아, 국무회의는 커녕이고 국무회의 하기 전에 네. 대통령이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이걸 거죠? 추진하면 어떤 반발이 예상되고 어떤 장점이 있었으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 좀 어렵다. 이 정도는 좀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박순애 씨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누가 뭐 윤석열 씨든 안철수 씨든 그냥 지시를 한 거고 자기는 그냥 뭐 충성심에서 발표를 대행했다가 이렇게 쫓겨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본인의 과거에 예. 취향 연령과 학제 개혁에 대해서 논문 한 편을 썼든가 논문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이야기라도 한 마디 했더라면 평소에 소신이 있던 발언을 했다든가 아 이게 교육부 장관의 목표였구나 네네. 소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네. 정말 뜬금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네네. 모든 국민의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생 데이터, 인생 행로를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어린 아이들 좀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문제를 결정하는데 어떤 사전 예고도 준비도 없었어요. 네. 그럼 딱 느껴지는 게 뭐죠? 아 이거 대통령실에서 정말 바보들만 있구나. 조금만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의 아젠다라면 아젠다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들을 거쳐야 됐을 것이고 또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이게 교육청이 관련된 거잖아요. 교육청은 그렇죠. 정부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예. 민선교육감들을 다 뽑으니까 예, 예. 각 교육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네, 네.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논의를 하고 당사자들을 다 빼놓고 뜬금없이 결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교육부 장관 사태로 수습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이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옛날 지표로 하면 그냥 야미 같아, 야매. 완전히 저 그 무자격자들의 집합소 같아요. 지금 대통령도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았었겠죠. 자격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지. 하고 싶다고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꼭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국정과제라면 예. 이걸 실행하기 위한 무슨가 이제 단계적. 준비가, 예. 단계적 절차들을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야 될 거고. 예. 근데 그걸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설사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들어지지 않는 분위기일 수 있겠는데 네네.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처참한 상황이 이번 이제 수혜에서 바로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네. 제가 볼 땐 그래요.